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하여 시리즈의 11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유럽에서의 폭력의 감소는 사실이지만 실상은 폭력이 사회 경제적 변두리 지역으로 추방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다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날 전 세계의 살인율은 어떻게 될까요? 각 나라마다 통계적인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가능한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공중보건기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여 그로부터 사망 원인들을 추정한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는 2004년을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살인율의 중앙값이 연간 10만 명당 6명이라는 점입니다. WHO가 국가 구분을 무시하고 전 세계의 살인율을 계산해본 결과는 2000년에 연간 10만 명당 8.8명이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의 살인율은 과거에 비해 눈에 띌 정도로 낮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미국을 선정한 이유는 서구 국가들 중에서도 살인율과 다른 폭력 관련 통계에서 가장 튀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는 핑커의 책에 실린 그래프로 미국과 영국의 살인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살인율은 영국에 비해서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20세기 내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총기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기와 관련한 살인 사건이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총기 살해 외에도 다른 무기, 칼, 파이프, 렌치, 밧줄 등으로 야기되는 사망 사건도 유럽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살인 사건의 약 65%가 총기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이해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합중국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란 측면에서도 미국은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 50개 주의 2007년과 2009년의 살인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은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는 지역, 그리고 서부 지역까지 뻗어 있는 북부의 주들입니다. 이 주들은 살인율이 연간 10만 명당 3명 미만으로 평화로운 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살인율이 연간 인구 10만 명당 7.5명 이상인 주들로 그래프상에서 가장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주들로 루이지애나 주를 비롯한 흔히 딥사우스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세 번째 지역은 살인율이 연간 인구 10만 명당 3에서 7.5명 사이에 있는 주들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종별 살인율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특히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극명한데 1976년에서 2005년까지 백인의 평균 살인율은 4.8명이었지만 흑인은 36.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차이는 인종의 차이에 따른 부산물은 아닙니다. 남부가 북부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남부의 백인은 북부의 백인보다 더 폭력적이고 남부의 흑인은 북부의 흑인보다 더 폭력적입니다. 미국 역사의 특수성. 다시 말해 처음에는 13개 주로 시작하여 서부를 개척하고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폭력의 감소 형태도 매우 다양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초기의 중심지였던 동부의 주들은 식민지 초기에는 연간 인구 10만 명당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의 살인율을 기록했고 이는 이들 지역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살인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폭력이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에 남북전쟁의 여파로 많은 지역에서 사회적인 균형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북부 도시들에는 아일랜드 이민자가 물밀듯 들어왔는데 아일랜드는 살인율 감소에서 영국에 뒤처집니다. 다시 말해 19세기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은 20세기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도시의 경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세기 들어서 백인의 살인율이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살인율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인종별 차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살인율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지만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19세기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차이가 19세기 전반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이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더 벌어져서 예를 들어 1850년대 뉴욕시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살인율이 백인의 3배로 높아졌고 100년 뒤에는 13배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벌어진 원인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계 저소득 공동체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명예의 문화에 의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중 미국에서의 폭력은 인종적인 차이와 지역적인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종적인 차이는 상대적으로 최근 19세기 후반부에야 나타난 현상인 반면 지역적인 차이, 다시 말해서 남과 북의 차이는 역사적인 뿌리가 더 깊습니다. 앞에 지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남부가 북부보다 상대적으로 폭력적입니다. 다시 말해 남부가 북부보다 폭력의 역사가 더 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해 답을 하자면 정부의 통제, 다시 말해 문명화 사업이 남부에서는 북부 지역처럼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먼저 국가가 개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폭력을 독점한 뒤 나중에 개인들이 국가기구를 대신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먼저 개인들이 국가를 대신했고 나중에 국가가 개인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는 유명한 수정헌법 2조가 있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는 미국의 개인들은 무기를 지니고 소지할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들, 특히 남부와 서부의 미국인들은 폭력의 적법한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정부에게 부여하는 사회적 계약을 온전히 맺은 적이 없었던 셈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미국의 남부에서는 이러한 권력 분담이 늘 신성하게 여겨졌다고 주장합니다. 19세기에 남부는 정부를 의도적으로 약하게 유지했고 교도소 등을 삼가는 대신 지역적 개인적 폭력을 선호했다고 몽콘에는 언급했습니다. 살인이 합리적인 행위라고 간주되면 가볍게 다루어졌는데 남부 시골에서는 대부분의 살인이 합리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남부에서 만연했던 자력구제 정의에 의존하는 태도는 남부에서는 신성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남부의 사람들의 정신에 깊은 자취를 남겼습니다. 남부에서 통용되는 자력구제 정의의 성패는 남들이 그 사람의 용맹과 결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의존합니다. 아직까지도 남부 사람들은 신뢰성 있는 억제 조치인 명예의 문화에 집착하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포식적, 도구적 폭력은 용인하지 않되 모욕이나 부당한 취급에 대한 보복은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남부의 법률, 정치, 태도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강도 행각 중 벌어진 살인 통계에서는 남부인이 북부인을 능가하지 않았고 말다툼으로 촉발된 살인에서만 남부인이 북부인을 능가했습니다. 두 번째, 남부인들은 이론적으로 폭력 사용을 찬성하지 않았지만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사용에는 찬성했습니다. 세 번째, 남부의 주 법률에서는 자기 자신과 재물을 보호하기 위한 사례는 크게 면책해주고 총기 구입에 제약을 덜 두고 학교에서 체벌을 허락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로 사형을 규정하며 사법제도가 기꺼이 사형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남부의 사람들은 남녀 모두 더 기꺼이 군대에 가고 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외교 정책에 대해 매파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는 리스벡과 코온이 고안한 실험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남부인 개개인의 행동에도 이러한 명예가 중대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실험에서 그들은 미국 전역의 회사들에게 일자리를 구하는 가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중 절반에는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싶고 오해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범죄로 구체적으로 과실치사로 전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귀사는 제게 지원서를 보내시기 전에 이에 대한 설명을 원할 테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약혼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와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동네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밤 술집에서 그 남자가 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제 약혼녀가 잠자리를 함께한 것을 남들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를 면전에서 비웃으며 사내라면 당당히 밖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고 남들 앞에서 도전에 물러나는 사람이 되기 싫었습니다. 우리는 골목으로 나갔고 그가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저를 거꾸로 뜨린 뒤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판사가 제가 그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골목에 놓여있던 파이프를 집어 그를 쳤습니다.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는 몇 시간 뒤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편지에는 지원자가 차량 절도에 대한 전과를 고백하며 어리석게도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명예살인을 고백한 편지의 경우 남부와 서부의 회사들은 북부의 회사들보다 지원서를 더 많이 보내왔습니다. 북부의 회사들은 오히려 명예살인보다 절도를 더 많이 용서해 주었고 남부와 서부의 회사들은 절도보다 명예살인을 더 많이 용서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대상자는 미시간 대학교에 다니는 부유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다른 목적을 갖는 실험이라고 소개하여 실험의 본래 목적을 감추었습니다. 학생들은 실험실로 오는 도중 복도에서 사물함 속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실험 공모자를 지나쳐야 했습니다. 실험의 대조군의 경우 아무 일이 없이 지나쳐 실험실로 들어옵니다. 반면 실험군의 경우 학생이 공모자의 몸을 스치면 공모자는 서랍을 쾅 닫으면서 병신이라고 웅얼거렸습니다. 이후 실험자가 학생을 맞아들여 그의 행동 거지를 관찰하고 설문지를 제공했고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때 북부 출신 학생과 남부 출신 학생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북부 출신 학생들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이 행동했던 반면 남부 출신 학생들은 모욕에 대해 분을 사기지 못해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설문지에서 낮은 자존감을 드러냈고 혈액 샘플에서는 테스토스테론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실험자를 좀 더 고압적으로 대했고 악수를 좀 더 세게 했고 나가는 길에 좁은 복도에서 다른 공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아도 상대가 지나가도록 옆으로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이 두 실험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니스백과 코어는 최초의 이주자들이 유럽의 어느 지역 출신인가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북부에는 주로 청교도, 퀘이커, 네덜란드인, 독일인 농부들이 정착한 반면 남부 내륙에는 주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인이 정착했다고 합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는 양치기가 많았고 중앙정부에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국 제도 변두리에 산악지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니스백과 코어는 목축이 남부의 명예문화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목축과 명예문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목축업자들의 부는 도둑질이 가능한 물리적 자산들이고 그 자산에는 발이 달려 있어 농부에게서 땅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목축인들은 폭력적 보복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하여 목축인들의 후예인 남부인들의 폭력성이 북부보다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가설이 입증되려면 어떤 직업의 전략이 이미 그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유지한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산악지대에서 목축을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는 작물을 경작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러한 산악지대는 국가가 정복하고 평화화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무정부 상태의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자력구제의 정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의 외딴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이 남부지역에 정착했고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오랫동안 무법상태였기 때문에 명예의 문화가 만연했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잠시 영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는 주말이면 TV에서 외국 영화를 방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심심치 않게 서부 영화들이 TV에서 방영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매우 낭만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매우 폭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총을 휴대하고 서로 갈등이 발생할 시에 결투를 통해 해결하는 생각하기 따라서는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로 묘사가 되었는데 그만큼 서부 개척 시절의 서부 지역은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기록들은 당시 카우보이들은 험하고 고된 노동과 술, 도박, 매춘, 싸움으로 흥청망청하면서 살아갔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예전 영상에서 중세의 기사도가 미화된 것처럼 카우보이의 삶도 미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카우보이가 미국을 상징하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 수술이 필요했다. 말탄 보호자이자 모험가로서의 카우보이는 기억되었지만 말에서 내려 술집 뒤편 걸음더미에서 골아떨어진 술주정뱅이로서의 카우보이는 잊혀졌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서부지역의 살인율은 동부의 도시지역이나 중서부의 농업지역보다 50배에서 수백배 높았습니다. 서부를 영화 제목처럼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유는 형법제도가 자금이 부족했고 무능했고 종종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정부 상태와 비슷하였고 말도둑, 소도둑, 노상강도, 기타 약탈자를 억제하는 유일한 길은 자력구제의 정의였습니다. 결의가 확고하다는 평판만이 억제의 위협을 보증했으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판을 지켜야 했습니다. 서부에서 홉스식 무정부 상태가 발달한 곳은 카우보이 카운티만이 아니었고 광부, 철도 노동자, 벌목꾼, 유랑 노동자가 정착한 지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부에 골드러시가 한창이던 1849년에 한 기둥에 다음과 같은 재산권 주장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협곡 위 50피트는 클리어 크릭 구역 법률과 엽총 수정 조항에 따라 합법적인 본인의 토지임을 알린다. 불법 침입자에 대해서는 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처벌할 것이다. 이것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6셔터 총을 겨녀서라도 내 권리를 지킬 테니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캘리포니아의 살인율은 1849년 골드러시 전후로 높다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문명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초에는 10만 명당 100에서 200명 수준에서 이후 5에서 15명 사이로 감소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각 주요 지역들이 문명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정도로 겪게 됩니다. 서부는 동부보다 폭력 감소에서 200년쯤 늦어졌습니다. 서부 외에도 한창 팽창하던 폭력적 지역들, 가령 일용 노동자 야영지, 뜨내기 일꾼들의 마을, 차이나타운에서 소란이 잦았던 것은 꼭 무정부 상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진화 심리학의 설명이 뒤따릅니다. 코트라이트에 따르면 인구 구성과 진화 심리학의 조합이 난폭함을 격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폭력성이 높았던 지역은
미혼의 젊은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모든 폭력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한 가지 현상은 대부분의 폭력을 15에서 30세 사이의 남자들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핑커에 따르면 남성들의 폭력성은 연속선상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극단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고 반대쪽 극단에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직접 구애하고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 사이의 연속성상에서 한 지점을 선택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연속성을 남봉꾼이냐 아버지냐 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많은 생태계에서는 가장 유리한 전략은 남봉꾼 전략입니다. 희소한 여성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다른 남성들을 물리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남성이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데일리와 윌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스스로 생식면에서 완벽한 실패의 궤도에 올랐다고 인식하는 생물체라면 어떻게든 현재의 궤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가끔은 죽음의 위험마저 감수해야 합니다. 한편 남녀의 수가 같고 일부일처 결합이 이루어지는 생태계에서는 남자들이 아버지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폭력적인 경쟁이 남자에게 생식의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자신이 사망하면 자식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폭력에 기여한 다른 요인은 어디에나 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성적, 언어적, 신체적으로 덜 억제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은 알코올의 영향을 받게 되면 더 쉽게 폭력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부 지역의 폭력성을 잠재운 것은 보안관이나 판사가 아니라 여성의 유입이었습니다. 동부 도시와 농장의 여인들이 여성의 밀도가 낮은 서부로 흘러들어오고 이들은 성비에 의한 협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서부를 자신들의 이해에 더 맞는 환경으로 개조시켰습니다. 남자들을 꾀어서 싸움과 음주 대신에 결혼과 가정을 선택하게 하였고 학교와 교회 건설을 장려했고 술집, 사창가, 도박장 등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장소를 닫게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여자와의 결혼이 남자들의 폭력성을 낮추었다는 생각은 너무 진부해 보이지만 현대 범죄학에서는 상식입니다. 한 연구에서 불량 청소년이 범죄자의 삶을 피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두 가지의 요인이 밝혀졌는데 하나는 안정된 직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와 결혼하여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신자는 4분의 3이 계속 범죄를 저지른 반면 기혼자는 3분의 1만이 그랬습니다. 핑커는 서부와 남부 시골의 문명화 과정을 이해하면 오늘날 미국의 정치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북부와 해안 지역의 지식인들은 공화당 지지주들, 남부 지역의 문화, 총기, 사형, 작은 정부, 복음주의 기독교, 가족의 가치, 성적 예절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반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주들, 북부와 해안 지역의 문화, 범죄자와 적국에 대한 미적지근한 태도, 지적 세속주의, 방종에 대한 관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에 대해 핑커는 미국의 백인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명화 과정을 밟아온 역사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북부는 유럽의 연장으로서 법정과 상업이 처음 추진되었고 남부는 서부와 국가의 성장기에 존재했던 무정부 영역에서 생겨난 명예의 문화를 이후에도 지켰고 교회, 가족, 절제라는 나름대로 문명화 과정으로 균형을 맞춰온 것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의 폭력의 감소는 문명화 과정의 양상에 있어서 지역과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향인 폭력의 감소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구 유럽 및 미국에서의 폭력의 감소가 진행되어 오다가 1960년대 다시 폭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맞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